단일 불매 운동에 대해서. 아우 갑자기 남도 아니고 불매 운동? 아니 답하면 안 될 것 같아. 다음 질문. 응. 빨간색 좋아해 파란색 좋아해? 야 이런 거 너무하다. 야 이런 질문하면 안 돼. 남자. 에이 저런 위트 또는 위트? 유머가 있어야지. 술 잘 마셔? 술을 좋아해. 좋아해? 응. 주량이 어느 정도죠? 내가 사실 진짜 많이 마셨을 때가 중국이었거든. 근데 그때 고량주를 진짜 병나발째 마셔서. 오, 고량주는 38도가 넘어 50도야. 내가 소주 주량을 잘 모르는데 3병까지 먹어봤어요. 고량주로는 마셔서. 이런 건 조금 나중에 얘기해. 너 술을 싫어하면 어떻게 얘기 안 할 걸. 고량주 몇 병? 매일 밤마다 한 병씩 했던 것 같아. 술을 많이 못하는 편이라서. 술을 싫어하면 어떻게 얘기 안 할 걸.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제 아는 선배 생일 파티에 갔는데 약간 강요 아닌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주 네 잔을 마시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정말 죽을 뻔해서 이제 울면서 전화를 했거든요. 위세척하기 전에 형 저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웃으시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고 계시다면은 네. 다른 후배들께는 좀 자비를 시대가 시댄지라. 네. 감사합니다. 나는 술을 안 마셔. 그럼 남자친구도 이제 1년 동안 안 만났던 이유가 이제 조금 바빴구나. 많이 준비하느라. 일단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안 만난 게 크겠지. 가장 오래 만난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10개월? 10개월? 1년은 못 채우고 10달? 너는? 90일쯤. 3개월? 3개월? 어머나. 근데 그만큼 이제 막 좋아하는 여자는 지금까지 없었던 거 같아. 하긴 그런 사람도 있지. 대화가 단절되었어 지금. 버리기 말고 약간 취미가 또 뭐가 있어? 등산? 등산? 응. 집 앞에 산 있어가지고 다니고 있지. 정발산? 정발산은 언덕이지. 오공산. 안 된다. 정발산. 그래? 같이 꿈만 있어 언덕이야. 남자야. 응. 뭐 잘 먹어? 뭐 주로 먹어? 다 잘 먹는데 애기 입맛이라서 약간 치킨 좋아하고 햄버거 좋아하고. 최고의 음식이지. 너는 뭐 좋아해? 나도 잘 먹는데 나는 매운 거 아니야. 진짜 눈물 흘리면서 먹으니까 못 먹겠어. 진짜 눈물을 흘려?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니야? 눈물이 좀 많은 편이야? 그냥 잘 울진 않은데 찬바람 쐬면 눈물이 그렇게 나. 그거는 안 구분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나도 지금 조금 건조하거든. 유산에서 여기 오는데 한 몇 시간 걸리지? 나 2시간 정도 걸렸어. 진짜? 고맙네. 나도 2시간. 얼마나 걸렸어? 난 20분밖에 안 걸렸어. 진짜? 응. 별로 안 걸리는구나. 그럼 다음 학기 복학하는 거야? 아, 나 자퇴하려고. 대박. 진짜, 나 진짜 자퇴할 거야. 너무 대단하다. 그것도 용기잖아. 딱히 막 대졸이라는 그런 타이틀도 막 그렇지. 필요가 없는 나는 그런 분야라서. 맞아. 필요 없으면 하는 게 돈 안 버리고 시간 안 버리고. 어느 건데? 줄기세포 재생공학과라는 건데. 너는 그럼 신방과? 아니 나는 문화 콘텐츠. 문화? 문건? 나는 예체능 사람들을 존경해. 왜? 힘들잖아. 다 힘들지 않아 근데? 다 힘들어도 뭔가 다 이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잖아. 그 주관적인 걸 평가받는 게 힘든 거잖아. 그런 지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작품을 교수님이 뭐라 하면은 나를 부정당한 느낌이 막 많이 들잖아 학생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는 학생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아나운서도 어쨌든 간에 막 눈으로 보이는 지표가 아니잖아. 필기시험 제외하고 뭐 면접 같은 거나. 그치. 그때도 뭔가 나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지. 그러면 이제 하고 싶게 된 계기나 이제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하고 조금 관종기가 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는 뭔가 나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하다가 대학생 때 발표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준비하게 됐어. 음식은 잘 먹어?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나는 다 먹느니 차라리 너랑 좀 더 대화를 하고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매너가 좋네. 이 팀들 잘 맞아. 단일 불매 운동에 대해서. 아우 갑자기 남도 아니고 불매 운동? 아니 답하지 마. 답하면 안 될 것 같아. 다음 질문. 빨간색 좋아해 파란색 좋아해?
야, 이런 거 너무하다, 야. 이런 질문 하면 안 돼. 남자. 에이, 저런 위트 또는 위트? 유머가 있어야지. 뭐지, 정치 얘기는 그만하지. 되게 치열이 다르다. 아, 교정 했었어. 약간, 약간 토끼 이빨? 그래가지고. 그냥 했어. 너도 바른데? 나도 했거든. 아, 진짜? 어, 교정 말고는 뭐 다른 데는 이제. 아, 이렇게 오늘 끝났어? 뭐 끝난 거야? 어머, 한 시간 됐어. 얘네 잘 될 것 같지 않아, 둘이? 서로 막 이도 보고 막 뭐 정치 얘기도 하고. 이제 젊은 애들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아니야, 난 잘 될 것 같아. 술 맛있게 하셨네. 네네. 예, 맛있게 하셨네. 아우, 얘기하느라. 그러셔가지고 끝났어요. 네, 마지막 인사만 해주실 거예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안녕히 가세요. 처음에 조금 날카로워 보이셨는데 순한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순해 보이셨고요. 되게 착해 보이셨어요. 예. 좀 차분한 느낌? 목소리가 낮으셔서 그런가? 첫 인상이랑 똑같았어요. 뭔가 제가 이제 예상한 그런 스타일의 대화, 그런 말투. 이미지 자체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미소년의 그런 이미지셨어요. 제가 사전 인터뷰 때 말씀드린 그런 스타일이랑은 사뭇 달랐지만 그래도 되게 매력 있었어가지고요. 예,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많이 안기셨는데. 아, 얘기하느라 그렇게 했는데 이거 탕수육이 진짜 제가 먹었던 탕수육 탑3 안에 들 정도로 맛있었어요. 되게 맛있었어요. 그 탕수육이 먼저 나왔는데 딱 입에 넣은 순간 그 쫀득한 느낌과 그런 고기의 그런 부드러움이 살짝 섞이면서 아우 너무 맛있었습니다. 가격이 너무 되게 색달랐던 것 같아요. 길다면 긴 시간이고 적다면 적은 시간인데 한 사람이 여러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는 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짧았다고 느꼈어요. 대화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지는 않고 즐겁게 음식 맛있게 먹으면서 그래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런 설정도 굉장히 참신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한번 다시 만나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두 번, 세 번 정도 더 만나보고 싶습니다. 더 알아가 보고 싶어요. 미소년 같은 느낌? 일단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자체가 매력적이고요. 더 알고 싶다? 뭐 더 다른 걸 또 해보고 싶다? 밥은 일단 먹었으니까 뭐 커피라도 마시던데 뭐 산책하면서 이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다음에 또 시간 된다면은 또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미소년 같이 생기셨어요. 다비나 밥 맛있게 먹었고 즐거워서 일산 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테지만 가면서 이제 문득문득 내 생각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너가 오케이 했다면은 다음에 또 올 거니까 기억하고 있을게. 됐네, 됐어. 됐어. 이건 된 거야. 두 번째 커플은 성공. 성공했습니다. 네. 우리 일도 아닌데 남는 일도 뭐든지 이렇게 성공적으로 너무,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예뻐요. 네. 정말 축하하면서 우리 이제 세 번째 커플이 너무 또 기대가 되는데 네. 과연 세 번째 커플은 어떨지 네. 너무나 궁금하죠.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계 식당 시즌 2. 이번에는 완전히 네. 그냥 달라요. 저번 새롭게. 거랑 완전히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네. 기대를 해도 정말 좋아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기에 출연할 수가 있느냐? 자, 지원 방법 어떻게 하는가? 짜자잔, 짠짠짠짠짠짠짠, 뜬다. 여기로 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 예, 안 보여요? 아이고,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이제 보이네. 아이고, 자. 예. 아니, 그거 아무나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나이 80이 됐건 70이. 이 양반이 80, 70은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있다가. 그냥 애가 둘 있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셋도 안 돼요. 지금은 예. 일단 오직 솔로. 20대, 30대, 선남, 선녀, 솔로만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준비시장 시즌2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후! 짠. 이 뭐 안 맞아? 아유,
더럽게 안 봐줘, 더럽게 안 봐줘, 오늘.